유하유하! 다 생일을 맞이해서 공포 게임을 해보기로 내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제 공포 게임이 재미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의외로 공포 게임 조회수는 다른 거에 비해선 높이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잘안 가긴 하지만, 예. 일단 오늘의 게임은 알트F4 제작진이 만든 공포 게임입니다. 11층이라는 공포 게임인데요. 생각외로 퀄리티 좋고 무섭고 그런 게임이라 그랬네요. 이제 무섭다는 거에 살짝 겁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무서운 거 좋아한다니까. 예. 어떻게 하다가 막 못한다고 포기하면 어떡하지?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장미를 찾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잠깐만요. 감도가 너무 높은데? 약간 이런 아이템 창이 따로 있네. 꺼줘요. 노랫소리 무서워. 가라고 열려있는 것 같은. 끌어서 이동할 수 있다. 어? 바깥으로 안 나오네? 아, 여기. 이게 뭐지? 퍼즐인가? 이거 뭐야? 누구야?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데? 누구지? 물건을 돌려가며 살펴보세요. 아, 열쇠가 필요하네요. 일단 열쇠가 필요하니까 열쇠를 찾아오는 걸로. 어우씨. 가족인가 봐. 난 누구지? 아들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난 아들이겠지? 노래 끄고 싶어. 화장실. 너무 무서워. 벌써 무서워. 나 이런 가정집 공포 게임 너무 무서워. 아, 이렇게 하면 뛸수 있고. 근데 누가 봐도 지하실 가라는. 노래 꺼졌다. 누가 봐도 지하실을 가라는 움직임. 안 열리네? 뭐야, 장미. 일단 장미 찾으러 그랬는데. 이 안에 있나? 열쇠가, 얘도 열쇠가 필요한가 본데? 이게 뭐지? 돌을 5개 주웠어. 돌, 이거 그건가? 그 유다 이야기 맞나? 아, 다 유다란다. 다윗과 골리앗. 맞아. 얘가 골리앗이던가? 근데 잠깐만. 왜 이것밖에 없지? 얜 뭐야? 얜 뭐지? 나 글자 보기 못했는데요. 잠깐만. 아버지의 책. 완전 무장한 골리앗의 도전장을 받아들인 건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매끈한 물맷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재빠르게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했고 거인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거인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신을 신뢰했고 신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위대한 다윗도 죄를 지는 날이 올까요?
무슨 의미가? 아버지는 이런 책을 읽어? 이 안에 있어? 뭔가 이 안에서 해결봐야 하는 것 같은데. 어우, 사용한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됐나 본데? 거미줄이. 앉으면 발소리가 안 나네. 여긴 안 열려. 시작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25년 전 가족 사진. 어? 어, 여기 뭐가 있었네. 얘 뭐야? 열쇠. 이 열쇠인가? 어, 열었다. 아빠의 물건. 또 열쇠야? 열쇠 안에 열쇠? 지하실 열쇠. 갑시다. 어, 장미 찾았다. 물건을 돌려가며 살펴보세요. 그냥 장미? 열쇠 하나에? 펜을 떼기가 무섭소.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도 무섭소. 그대는 어떻게 날 찾아왔을까? 내 마음은 매일 폭풍 같습니다. 그 안에서 매일 그대를 향해 노를 젓습니다. 내 전부를 주기에는 이미 저는 절반밖에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절반에도 가득 찬 행복을 느끼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이 슬프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아내한테 쓴 건가? 어. 연애 편지인가? 아니면 죽기 전에 쓴 건가? 약간 뺑음식 아니구나. 열쇠 했으니까 이제 저 반대쪽. 아, 공포게임은 소리가 너무 큰 거, 크게 해도 문제인데. 잠깐만. 하. 어? 뭐지? 비가 와. 아버지 장례식인가? 왜 이렇게 큰 거야? 나도 장미를 받쳐.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났다. 아버지는 꽤 유명한 작가셨지만 이상하게도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다. 28일 후. 뭐지? 축하드립니다. 부동산의 소유가 양도되었음을 알립니다. 기존 소유자 데이지벨, 변경된 소유자 아담 윈체스터. 본 계약은 무료 양도로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건물 주신 거야? 아버지가 건물이 있었나? 내가 아담 윈체스터 같은데 또 아담이야? 권리 양도증 문서 목록에 추가됨. 뒷면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담, 11층으로 올래? 어, 내가 아담 맞네. 어, 시작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모르는 집. 나는 133마일 떨어진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빌딩 더 오리진 1층. 시작이다. 오, 야, 색감이. 어? 방까지 사람 있었잖아. 아, 미친, 소리 너무 무서워. 잠깐만, 소리 왜 이렇게 커? 소리 좀만 줄일게요.
뭐 이상한 소리 개 많이 나. 이게 뭐야? 수도세 요금이 6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미납금을 지불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촉장. 어, 이게 뭐야? 뭐지 이거? 어? 뭐야 이게? 열 지도인가? 저 피가 있는 곳에 괴물이 있는 거고 열쇠는 오른쪽 뭘까 이게? 오른쪽 끝 두 번째 문 뭐 이런 건가? 이게 뭐지?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방인 거지. 초록문 열쇠. 아유 불이 자꾸. 아 이게 표시네. 어! 어씨 뭐야 이씨. 어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무슨 엉덩이가 왔다 갔는데? 어 열쇠다. 파란 문 열쇠. 아 저거 표시였어요 이거. 왜냐면 표시가 이거 두 개고 여기에 열쇠가 있다 했으니까. 어 깜짝 놀래라 씨. 방금 무슨 손이랑 엉덩이가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잠깐만. 일단 이쪽 문 먼저. 초록 문이랑 파란 문을 먼저 찾아야겠네요. 엘리베이터네? 어! 이것도 뭐 죽는 거 있고 그러겠지? 으, 뭔 소리야? 뭐 시작부터 귀신 있고 그런 거 아니지? 막 끽끽 소리 나. 어우, 이 미친, 뭐 하지 마. 하지 마. 어, 파란 문인가? 이게? 안녕하세요. 저장. 어. 뭔 소리야?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이템 저장할 수 있는 건가 봐. 와 이게 열쇠가 왜 이렇게 많아? 초록문 열쇠 또 있네. 붉은문 열쇠. 불량 입주자 목록. 상기에 기재된 입주자들은 다른 주민과의 마찰, 잦은 분쟁을 일으키는 인물들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댄스 데일. 33살. 사진작가. 사진 찍기. 그는 무엇이든 다 찍는다. 절대로 사진을 찍히지 마. 귀신에 대한 설명이군요. 이렇게 생겼나봐요. 뭔가 약간 그림 형식으로 머리가 이렇게 뚫려있나? 약간 사진기처럼 생긴 사람인가봐요. 사진에 절대로 찍히지마. 케빈 11살짜리 아이. 농구 거짓말. 항상 계단에 앉아있다. 꼭 공을 가져다줘야 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계단인데 저 아이가 앉아있다면 나는 꼭 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수잔느. 아 여성분도 있어. 74세. 대화 발소리. 귀가 매우 밝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이런 귀신이 제일 싫어요. 이런 귀신 제일 싫어요. 이게 그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 귀신이네. 막 지나갈 때 막 이러면서 지나가던 약간 너스처럼 생긴 그 귀신이 얘인가 보다. 머리 이렇게 막 그 이렇게 막 두건 같은 거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씌워져 있는 그 귀신인가 봐요. 한스, 만화가, 놀이, 놀이는 사냥과 폭력이다. 무조건 도망쳐. 귀신이 왜 이렇게 많아? 무조건 도망치라고? 어떻게 생겼는데? 약간 이렇게 뿔이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있어? 뭔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새꼬마, 5살, 도너 빅선 프랜서. 처음 보는 거, 어른은 신기하게 생각한다. 어른을 신기하게 생각한다. 아 얘들을 쫓아오나 보다 그냥. 아이는 아이다. 아이는 아이다? 뭔가 장난감 던져주면 좋아하고 그럴라나?
아이는 아이라고 했으니까 쫓아오면은 장난감을 어디에 설치하고 던져준다 뭐 이런 건가? 아 뭐가 이렇게 많아요. 헨리, 벨보이, 그를 무시하면 안 돼.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삼행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제 삼행시에 웃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거예요. 관종이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며. 당신은 내 개그에 웃어줘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걸면은 뭔가를 해줘야 되나? 무시하면 안 된다? 어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나 돼? 한 마리도 힘들 것 같은데. 여섯 명이나 있어? 그런가 봐요. 층마다 있나 봐. 약간 6층으로 나눠서 나오나? 한 번에 나오진 않겠지, 설마. 아씨. 아, 이거 그래픽 정말 짜증나네요, 그래픽이. 이런 그래픽 너무 싫어요. 나가면서부터 시작인가? 어, 문이 안 닫히네. 잠깐만. 사진 찍히면 안 되고 공 갖다 줘야 되고 계단에 있으면 공 줘야 되고 소리 내면 안 되고 얘가 진짜 골치가 아프겠는데? 무조건 도망치라고 하니까. 아이는 아이다. 그를 무시하면 안 돼. 아씨, 나가기 싫어. 발소리는 왜 이렇게 큰 거야? 아니 미친, 이 엘리베이터에 누가 있어? 하! 이거 뭐야 방금? 방금 뭐지? 귀신이 아닌가? 아 엘리베이터가 환상이었구나. 나 너무 가기 싫어요. 아, 나 어떡해. 못 가겠어. 못 가겠어, 저 소리. 뭔 소리야. 겠네. 뭐지 여기는?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이란 존재는 얼마나 나태한가. 이 세상은 벌레가 가득하고 정해진 일 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선택한 것이다. 우리를 방치하도록. 집사님이 말씀하셨다. 곧 인도자가 나타나 우리의 고통이 끝날 것이니라. 201 쪽지. 잠깐만. 누가 신을 어디든지 온다. 뭔가 무조건 도망가는 애랑 아이고 무조건 도망가는 애랑 전부 다 막 죽이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을까? 어 근데 너 분위기가 너무 무섭다. 진짜 미친. 저 공포게임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종류가 날 죽이지 않는 조건. 그냥 놀래키는 정도의 공포게임을 할 수 있고요. 달리기가 있는 공포게임.
이면 좋겠는데. 맞아. 아니면 무기가 있다던가. 문은 항상 닫고 다녀야 돼. 이런 거 아니야. 뭐죠? 뭔 소리야? 내 뒤에서 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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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핸드폰 진동이, 어! 어, 인스타그램 댓글, 어! 핸드폰 진동이 놀랬어. 아, 죄송해요. 어! 어, 깜짝이야. 어, 이거 무슨 현관문 열쇠? 우리에게도 집이 생겼다. 비록 허름하고 집주인도 이상하지만 이보다 싼 집은 이 나라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제 곧 아이도 생기면 우리의 보금자리는 더욱 따뜻해지겠지? 저 부부가 쓴 건가 봐요. 어, 이 부부. 뭐지? 곰인형이 있는데? 뭐지? 섬광탄이 있는 것 같은 게 뭐야 이거? 섬광탄 아니야 이거? 뭐지? 생긴 게 섬광탄처럼 생겼는데? 어! 뭔데 이거? 아 약이구나. 약 먹고 죽었나 보다 여기 부부. 이거 약이네 약. 뭔가 누가 약 먹고 자살했나? 비밀번호가 있는데? 열쇠. 초록문 열쇠. 내일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야. 데니스는 오늘도 예배에 참여했어. 처음에 우리 부부도 의심했지만 진짜로 모든 게 좋아지고 있어. 이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나 봐.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사진사! 데니스 아까 사진사 아니야? 아닌가 이름? 아 댄스 데일이구나. 아니구나. 아 귀신 이름인 줄. 아니었다. 아 귀신 한 명 한 명 스토리 푸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요? 어 열쇠 여기 또 있네. 열쇠가 이렇게 많지? 문이 몇 개야? 나중에 막 문만 있는 방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일단 문이 열리고 닫히는 버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숨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건데 일단 비밀번호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발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러워서 계속 이 상태로 다녀야겠어요. 아 나가기 싫은데 복도. 아! 하지마. 아 깜짝이야. 따로 그런 걸 안 할 안 얘기해줘도 난 도네이션 소리에도 놀란다고. 하지 말라고. 나갈까?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나가면 귀신 돌아다닐 것 같아. 아씨. 뒤에 뒤에 문 열린다 뒤에. 자꾸 그러면 쫓아낸다 너.
저게 너무 무서워. 안 가. 나 마네킹 진짜 싫어하거든요. 오. 왜 어두워져? 왜 어두워지지? 오. 왜 불이 그러지? 어. 불이. 이곳은 참 좋아. 월세도 싸고 다 같이 종교 활동도 하고 5층에 사는 한스라는 남자를 만났지. 근데 이거 읽는 동안 이렇게 계속 반짝이는 거면 읽는 동안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소리네. 5층에 사는 한스라는 남자를 만났지. 한스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서 집사님이 싫어하지만 나는 한스가 좋아. 내일 내 그림을 그려준다고 했어. 벌써 기대가 된다. 누가 아파트에서 부엉이 키우냐? 애완동물 금지 아니야? 그림이 뭔데? 뭔데? 방금 뭐였어? 뭐였지 방금? 저게 뭐야? 열쇠. 갑자기 열쇠가 생겼어. 한스 무조건 도망쳐. 얘 먼저 만나는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얘가 한스거든요. 방금 한스라는 애를 만났어 그랬는데 방금 그 그림이 얘였어. 아씨, 하필 처음부터 도망가는 애야? 아,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졸라맨처럼 쫓아오나? 아, 근데 난 여긴 너무 들어가기 싫다. 진짜 인간적으로 여긴 너무 싫다. 아, 여기 문 열어놔야지. 아, 너무 싫다 진짜. 공포게임 소재 중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씨, 미친. 저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지? 이 사이를 지나가야 되겠지? 한번 가봐야 되겠지? 이거 뭐야? 반스 그림이네? 근데 이거 다 여자 그림인 거 보면, 여자들인 거 보면 여기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어우 씨, 무서워 죽겠네. 얘 뭐지? 보통 격렬. 응? 뭐야 이건 또? 새로운 자세? 남편 출장, 남편 돌아옴. 기대했으나 별로. 싸움, 모르는 남자. 베스트, 양호. 아내 병원. 마네킹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뭐지? 남편 출장? 뭐지? 아우, 나 뒤돌아보는 게 제일 싫어. 뭐야, 뭐 깨놨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스타킹을 신어. 사람이. 뭐야? 뭔데? 토막인가? 뭐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어, 뭔데? 밖을 못 나가. 0201. 어, 아까 그 비밀번호가 없다. 0201. 뭐지? 어, 발소리는 들리는데 어떻게 움직여? 근데 여기서 옆방이 보이는 거.. 잠깐만 0201 헉. 여긴 길이 없네. 어! 자 뭔가 한스가 나올 때가 됐는데? 0201 뭔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막 그런 건가? 애긴데 열쇠 붉은 문 열쇠 애기가 죽었나? 아이가 유산돼서? 설마 아내는 약 먹고 자살하고 남편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건가? 아씨 어 너무 싫어 아씨 저런 복도 제일 싫어해요 아이씨 저 긴 복도 진짜 개 싫어하는데 불 켜져 있다 들어가 문이 안 닫혀 문 닫아줘 아씨 문이 안 닫히네 어? 어? 얘네가 걔네들인가? 애기들? 아이는 아이다 했던 걔네들 아니야? 안 놀랐지롱 이런 데는 안 열리고 맞는 것 같은데? 아 맞네 형제인가? 잠깐만 근데 내가 봤을 땐 이 친구들을 이 한 층씩 돌아다니면서 내가 봉인을 풀고 다니는 게 아닐까? 그래서 11층에서 다 만나는 거지 소름 돋게 망할련 넌 죽어도 이 편지를 못 받겠지 2년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 아마 우리 완전히 잊은 거라 생각해 니년의 아이들은 돼지처럼 잘 자라더군. 몇 번이고 니년이 버리고 간 거라 말해줬어. 믿지 않았지만 언젠가 깨우치겠지. 지난번에 통화했던 그날이 오늘이야. 아이들도 같이 가려고 했지만 그 끝까지 날 미워하더군. 상관없어. 차피 그곳에선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혹시 애들을 보러
찾아온다면 애들한테 미안했다고 전해줘. 뭐야?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던 건가? 뭘 문이 닫혔네? 아니 발소리 너무 무서워. 걷는 속도 똑같을 거면은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안 열리고. 뭐야? 숨기? 숨기 되나? 아니네. 어! 애기들을 봤어. 방금 애기들이 하나, 둘, 세 명 있었어. 망했다. 소리 너무 소름 끼치는데. 프랜서가 말했다. 도너, 나 신발을 잃어버렸어. 방금 전까지 있었잖아. 빅서는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삼촌이 알면 또 거기에서 벌 받을 거야. 우리 셋 모두. 도너는 웃으며 말했다. 방 안에 있을 거야. 신발은 혼자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같이 찾아보자. 학대당했나 본데. 학대당한 아이들이었나봐. 엄마한테 버림받고. 더 쓰리 리를 뭐라고 써져있었다. 와 맞나보다. 아 귀신은 제발 하나로 족하는데 왜 많이 나오는거지? 갑툭튀가 그렇게 많다는데 이 게임이. 아니 이렇게 자꾸 그 물 끓는 소리가 나는 건 왜지? 주전자 소리가 계속 난단 말이야? 와 이거 뭐야? 피야 뭐야?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심판을 통하여 거짓과 진실을 구별되며 거짓과 진실이 구별되며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월입니다. 장래의 종소리와 함께 그날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집사님 말씀처럼 이건 다 땡땡땡땡 조각이니까요. 뭐지? 저게? 오 이상한 소리 나. 열쇠 피인가?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 나. 누가 돌아다니는데 앞에? 여는 소리가 나. 어? 방 그림자 움직이지 않았어? 잠깐만. 깜짝이야. 뭐야? 한스 만났어. 아 깜짝 놀래라. 아씨 뭐야? 한스 만났어. 아 쟤는 도망치라 했잖아요. 아니 문을 열어. 미친.
아 깜짝이야. 그런가 봐요. 죽으면 1층으로 돌아오나 봐. 한스는 좀 귀엽게 생겼다 야. 한스가 3층에 있어? 쟤는 무조건 도망가라고 써져 있던데? 문을 열고 다니니까. 아니 미친. 아까 여기 숨는 기능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나 여기 올 일 없지 않아 이제? 다 한 거 아니야? 방 다 보지 않았어? 올라가면 되겠죠? 뭔 노래지? 어! 그 계단에 앉아있는 애. 어, 애기들이구나. 아, 안녕? 어른을 신기한다는. 어 근데 이거 공은 니네들 게 아니지 않니? 공 일단 여기 둘까? 어 너무 어두운데? 공 쟤네들은 공 줘야 하는 애들 아니에요. 공은 그 계단에 앉아 있는 애. 아이는 아이라고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하는 거 아닐까? 어디 있어? 앉아 있는 애라고 했지? 어. 항상 계단에 앉아 있다. 꼭 공을 가져다 줘야 해. 어? 어. 걱정되니까 이거 일단 여기다 두자. 아, 가만히 있어. 어, 거기 가만히 있어.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어! 아, 너네들 쳐다봐야 되는구나. 무광꽃이 하는 거구나. 오! 어, 이거 봐라. 고개 돌리는 순간 움직이네? 오! 아니 그냥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아오는구나. 어, 얘네도 일정 그냥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아오네. 뭐 일단 한번 죽어보죠 뭐. 너네들 나 따라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 젠장. 공 갖고 와야 되는데. 아. 어, 무서워. 아! 아, 도망가네. 여기는 뭐 길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가봐. 이쪽에도 길이 있잖아? 그럼 여기가 맞겠죠? 무조건 공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계단에 앉아있는 아이가 여기 있니? 없니? 이거 계속 갖고 다녀야 돼? 어, 안 들어가지네? 여기 있어봐 일단. 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눈이 침침해진다.
너무 어두워. 잠깐만요. 간말을 좀만. 간말을. 간마 좀 올리게 해줘. 없나? 아니 감도는 왜 또 다시 올라갔지? 없네. 감마가 없네. 어? 밖에 소리가 들린다? 소리 들리지 않아? 멍청이 조심. 어? 한스 방인가 봐. 오씨, 이거 뭐야? 오, 뭐야? 고문하는 데야? 뭐야 이거? 뭐지 이건? 아, 이게 뭐야? 알트F4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오는 곳인가? 알트F4에서 본 것 같아. 아니! 네가 왜 여기에? 네가 왜 여기에? 아! 이 미친! 아, 놀래라. 아, 네가 왜 여기에? 아, 세상에. 맞았네. 여기는 Alt+F4를 하다가 죽어버린 자들의 무덤이었어. 그랬던 거야. 그런 무덤이었던 거야. 여기도 왠지 도망 경로 같은데? 누가 쫓아오나? 노래 뭔데 흥겨워 이거. 아까부터 이 노래 들리는데 혹시 이 노래 귀신이 있나? 막 저기서 한스 나오는 거 아니야? 어? 한스 씨에게 귀하께서 투고하신 만화는 아쉽게도 저희 잡지와는 성향이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날 뵙길 기다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만화 잡지사 얼음플라이. 야, 이런 건 안 들어가도 돼.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거야 원래. 호기심에 원래 공포 만화나 게임은 호기심 때문에 죽는 법이야. 아, 이거 물리엔진 뭐야. 개울밖에. 어, 뭐야. 여기 또 못 갖고 나가? 그냥 가야 되겠네. 대체 이 노래는 뭐지? 어? 여긴 뭐 하는 데지? 휠체어. 문이 막 안으로 열렸다가 바깥으로 열렸다가 그냥 지 마음대로네. 뭔데? 뭔데 소리? 할머니? 오빠도
아빠는 아 오늘도 아빠는 오지 않았다. 사실 나는 아빠가 없는 거 아닐까? 학교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 엄마는 벨소리가 안 들리시는 걸까? 왜 받질 않지? 엄마도 아빠가 보고 싶나 보다. 아빠가 오면 꼭 농구를 같이. 아! 농구공이 필요한 아이인가 보네. 아우! 와우! 아, 놀래라, 씨. 너구나. 나 공 아래층에 있는데? 막 공 달라고 쫓아오는 거 아니지? 계단에 앉아있는 데잖아, 그치? 오락 소리가 들리는데. 오락기 소리면 한스 아니냐? 어우, 너무 어두워! 게임이 너무 어둡잖아요! 가시거리가. 누구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시죠? 여기 사람 없어요. 어? 한스인가? 아니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똑똑똑 했잖아. 근데 아까 한스 나타날 때 계속 밖에서 막 오락기 소리 들리거든. 아까 그렇게 해서 들렸는데? 농구공 필요한 꼬마는 그렇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들지. 나 문 닫고 왔나? 문을 열고 왔나? 기억이 안 나. 나 문 닫았나 열었나 기억이 안 나. 문이 안 닫혔었던가? 아까 보니까 문 열고 들어오던데.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 어씨 무서워. 아 너네가 왔구나. 아 안녕. 너네들이었구나. 아 어씨 그래. 뭐지? 제발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연필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죠? 두통이 너무 심해서 미칠 것 같아요. 뭐지? 연필 소리? 연필 소리? 어? 저 메시지 설마 할머니가 쓴 건가? 중요한 거는 한스는 무조건 피하면 돼. 지금 느낌을 보니까 댄스데일이랑 수잔느랑 한스만 피하면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좀 시간 두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물 끓는 소리는 뭐야? 진행이 된다는 소리야? 왜 중간중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는데. 한스도 돌아다녀. 아니야, 애기들. 애기들이랑 두 명이야, 두 명.
무서워. 절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문이 닫혔어요. 문이 그냥 닫혀버린 거거든요. 이거 여는 소리에 도울 것 같아. 어떡하지? 안 움직이는데? 아, 라디오 있다. 라디오로 유인하는 건가? 이렇게 못 갔어. 못 지나갔어. 어떡하지? 아니 오는 속도 개빨라. 미친, 이동 경로가 이 바로 앞으로 바뀌었어. 어떻게 가냐? 바로 앞으로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우, 소리.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떡하냐? 안 움직여. 야, 야 이러면 어떻게 가? 아 근데 어느 정도 사정거리가 있던데. 아씨. 죽어야 되나 그냥? 근데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얼마만큼의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문에 걸려서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한번 켜볼까? 지나갈 수 있을까 여기를? 얘 여기로 들어오면은 못 지나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 켜지네. 움직인다. 동선만 확인하자. 아유 소리 너무 싫어. 아 저기 계속 가만히 서 있는데. 아 벽을 긁는 소리구나. 와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갈 수 있나? 옮기기는 안 돼요. 자, 걸리면 어쩔 수 없다. 아, 근데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운데? 미치 걸렸다. 아씨 뭐야 개빨리 온다. 걸리네 이게. 아씨 잠깐 쉬었다 갈라 했더니만. 어느 방향이었지? 여기였나? 아 손가락 아파 죽겠네. 아직 농구하는 애를 못 만났는데 사진사 아저씨랑 그니까요. 1층부터인 게 더 무서워. 계단에서 만나면 진짜 심장 터질 것 같은데. 한스가 제일 무섭다. 야. 생긴 거는 귀엽게 생겼는데. 시야가 어두운데 내가 좀 갈 걸 그랬나 봐요. 너무 쫄았어. 아, 안녕. 공을 구해야 되는구나. 하필 여기니? 무조건 왼쪽 벽. 왼쪽 벽으로. 저기 지나가는 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공을 안 주면 되잖아. 저쪽에 저 아이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 설마 이 소리가 사진기 소린가? 사진 찍는 소린가? 아니겠지? 뭐지? 어디서부터 진행해야 되는 거지? 뭐지? 아, 깜짝 놀래라. 아, 꼬마야. 놀랬잖아. 아가야. 아가야 놀랬잖니. 오락기 소리는 애기인 거 확실하고요. 할머니는 흥얼거리고. 어머 여긴 뭐야? 애기 들을 소리가 또 나는데? 애기들은 쩡했나봐요. 뭐죠? 뭔가 문을 열었다가 뭐지? 문 열었다 닫았는데? 안 열려.
8층 안 열려. 이따 올라가. 아, 내가 지금 열쇠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네, 열쇠 있는데. 9층? 어? 뭐야? 아, 설마 이제 하... 여기까지 오면 사진사 만나나? 아, 미친. 못 올라가. 9층인데 8층 반대편으로 가야 되나 보다. 지금 8층이 안 열리잖아요. 아, 쉽진. 아까 밑에 무서웠는데. 저기 뭐가 있어. 저 7층에 뭐 있어 지금. 그냥 내려가 보자. 7층에는 문이 없었잖아요. 아, 6층 문 열렸다. 하, 일단 저 할머니 있는 방을 가야 돼. 여기도 아까 지나갔죠? 열리나? 안 열리지. 오케이. 아까처럼 가봅시다. 그냥 뭐지? 긁는 소리가 두 개가 나는데? 아니, 안 숨어져요. 안 숨어져. 뭐 어디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안 돼요. 이 게임은 숨어지는 게 아니... 어, 감도. 아니, 감도는 낮추는데 왜 자꾸... 더 낮춰. 아우, 씨. 어? 아우, 씨. 문 내가 닫은 거 아닌데, 씨. 아니, 문 내가 닫은 것도 아닌데. 아니, 나 앉아서 가는데 왜 발소리가. 나 왜 발소리 나. 아니, 미친. 아니, 나 왜 발소리 나냐고. 어, 이제 됐다. 아, 방금 버그였어요. 아, 문앞을 문앞을 지키고 있네. 아, 어떡해. 야, 저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가. 아씨. 야, 이거 어떡하지?
뭔가 한번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아, 뭔가 긁는데 애는 긁고 있지 않아. 어, 됐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매번 저희 병원을 믿고 방문해 주신 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에게 정밀검사 진행했지만 현재부터는 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귀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선천적 청각장애를 갖고 있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사진기야? 어? 사진기가 왜? 아! 설마 그 사진 찍는 애를 이제 만나나? 쟤 계속 저기 있는 거죠? 벽 보고 있니? 아, 여기 갈 수 있을까? 좀 불안한데. 아씨, 벽이 안 보여서. 잠깐만요, 문 여는 소리에 반응을 안 하네. 한스 아, 꼬마에게도 쫓아온다. 애기들아, 애기들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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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어이, 뭘. 한스는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이거 카메라는 어떻게 쓰는 거지? 레트로 카메라. 7층은 7층을 지나오지 않고 가야 되나 보다. 아씨, 한스 만날 것 같은데. 할머니도 이제 슬슬 움직일 것 같단 말이지. 문은 항상 닫어. 문 여는 소리에. 근데 여기 숨는 공간 같아요, 여기. 어? 어, 뭐야? 뭐지 여기? 이 공간은 뭐지? 원래 저런 게 있었나?
아, 근데 농구공을 8층 왜 올려 있죠? 계속 찍고 다녀야 되나? 쟤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사진 찍어두세요. 뭐야? 무서워. 찍어주세요. 야, 일단 그냥 찍어. 어떻게 생긴 놈인지 모르니까. 찍어보세요. 뭐야? 아, 찍히면 안 된다 했지. 아! 찍히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맞아. 얘는 사진 찍히면 안 된다 했어. 오우씨. 쟤는 사진이 찍히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야, 이런 칼 가는 소리 나는데? 길이 어디야, 이씨? 미로 찾기 같은데. 찍히면 죽는 그런 건 아닌가 봐. 근데 나는 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지? 어, 문 바뀌었다. 사진사 일이 지쳐갈 때쯤 어머니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생각해보니 한 번도 찍어드린 적이 없다. 어머니는 기겁하며 사진기를 뺏어서 던져버렸다. 사진 찍는 소리가 소름끼치게 싫다 하셨다. 나는 몇 없는 나의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 남겨두기 위해 사진을 찍을 뿐이다. 뭘까? 야, 근데 쓸데없이 노래 좋다잉. 사진을 찍어보세요. 뭔데 쓸데없이 노래 좋아. 어디서 나온 노래야? 일단 저 문을 다시 돌아가면 되나? 오! 아우! 어! 어! 김치 치즈 스마일. 못 나가네? 또 해야 돼?
찍어보세요. 뭐야? 버그인가? 왜 안 나타나? 보세요. 찍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찍어보세요. 위해 찍어보세요. 근데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확대 같은 건 안 되고 나는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뭐지? 나갈 수 있나? 근데 이렇게 갔는데 밖에 사진 찍는 애 있고 막 한스 있고 이러면은 그거대로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와, 막 연속으로 겹친 애들 만나면 지옥 그 자체다 진짜. 사진맨도 여기를 벗어났어요. 그렇다는 건 사진맨도 만날 수 있다는 소리. 뭐 하는 데지? 화장실에 누가 있나요? 화장실에 누가 볼일을 보고 있나? 그분의 말씀에 따라 지하실로 가야 한다. 한 번에 6명 이상 태울 수 없는 초강로이기에. 어? 사람을 태워? 우리의 차례는 내일이다. 나는 솔직히 두렵다. 사실 이게 전부라면 다른 세상이라는 건 없다면. 눈을 감아보았다. 생각했다. 뭔가 떠올려봐, 새로운 걸. 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이 없어졌다. 지하실에서 오늘도 이상한 탄내가 난다. 어? 저 귀신 여섯 마리가 한 번에 탄 애들인가? 뭐 아무도 없잖아. 뭐냐? 쟤, 너 뭐야? 얘 뭐야? 나가도 돼? 너네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떡하지? 불 왜 꺼? 뭐야? 한꺼번에 불탄 애들 같아요. 어우, 꼬마야. 다른 두 명은 어딨니? 거기 숨는다고 안 보이는 거 아니란다. 갔다. 애기들은 꾸준히 오는 것 같은데. 아, 나 참 무섭네. 이쪽이지? 여긴 또 뭐야? 문 안에 문. 뭔데?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조용히 안 해? 뭐, 뭘 따라 먹어? 옆집 사진가 청년 조금 이상하지 않아? 사람이 말하는데 눈을 못 쳐다보더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진을 찍는다는 건지 말이야.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통이 뭔지 몰라. 자기들만 알고 분명 부모님께 오냐오냐 길러진 거겠지? 하, 정말 인생 걱정된다. 저 인생이 어디로 가려나. 좀 내성적인 사람인가 봐요, 카메라맨. 이 안에 계십니까, 혹시? 여기 있다. 있는 것 같은데? 노래 나오지 않아? 뭔데? 어씨. 왜? 하카거려, 뭐야? 자, 나타나봐요. 제가 다 들려줄게. 아, 여기 아닌가? 옆방인가? 옆방인가 봐. 옆방에서 그 아이 숨소리가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요. 샤워 계시나요? 자, 찌찌 아유. 샤워 뭐지? 아, 뭐지? 뭐야, 숨소리만 들릴 뿐. 이거는 사진이 뒤집어져 있지? 여기 방이 다 뒤집어. 뭔데? 뭐 아무것도 없네. 위한 플래시예요. 무슨 도찰이야. 아, 반대쪽으로 가야 되네. 여기 왜 문이 열려 있어? 문짝이 없는데? 여기 원래 문짝이 없었나? 누가 문을 부셨는데? 아닌가? 원래 문이 아니, 아, 올라올 때 부셔져 있긴 했어. 안 열려. 뭘까? 여기 엘리베이터 소리예요. 뭘까? 아, 맞다. 거기 가야지. 맞아. 7층이야. 7층 문이 왜? 아, 뭐지? 6층, 잠깐만.
아니 문이 왜 뜯겨져 있죠 여긴 또? 누가 이렇게 문을 뜯고 다녀? 카메라맨인가? 누가 이렇게 문을 뜯고 다니는 거야? 문 닫아줘. 여기가 이제 9층 가는 길인가? 천국의 계단? 뭐지? 뭐야? 문 안 열려. 11층인데 여기가? 11층 찾았는데? 뭐지? 뭘까?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서 뭘 안 했나? 아 이러면 좀 꼬인... 뭐지? 밖에 뭐가 있는 느낌인데 아직 마지막 귀신을 못 봤어? 이쪽인가? 나 어느 방향에서 왔지? 어머 버그인가 봐 이거 문 잠시만요 30분에 보는 걸로 하죠 30분 안 되나? 1시간 전에 봐야 되나요? 아 맞네 개그치는 귀신 못 봤네 어? 나 층별로 다 하지 않았던가? 6층이 할머니 농구공 아이 어? 방 다 뒤졌던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여기만 안 가긴 했어 근데 문도 안 닫히네 맞네 너냐? 여기 있나 보다 뭐야 오늘도 숨었구나 너에게 낮은 너에게 너무 뜨겁지? 가엾은 달 밤이 오기 전엔 나오지 마 같이 있을 수 있는 건 이 시간 여기뿐이야 나는 밤에 빛나는 것보다 네가 만든 그늘이 좋아 자 일단 만나기 전에 학습 잠깐만 그를 무시하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되나? 어 여기 한스방인데? 와 미친 이야 내놔 어머 애들아 한스는 어디 있어? 됐나? 와 여기서 마주치면 낭패인데 붉은 물 열쇠 뭐야? 무슨 빌딩 아니야?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어, 잠깐만. 어차피. 숨는 데인가?
와 씨 미친 무서워. 아, 뭐 도주로냐? 와, 그림 잘 그린다. 만화가라서 그런가. 응? 다른 방인가? 에? 뭐지? 뭐야, 같은 방이야? 뭐야, 같은 방이잖아. 아씨, 젠장. 어 뭐야? 아 이건 앞으로 더 못 나가게 돼 있구나. 어? 11층인가 여기가? 아닌가? 이거 11층이 보이는 방인가? 내가 유일하게 안 가본 방을 가봤으니 다시 가볼까? 7. 아까 어디였지? 그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 8층에서 갔던가? 아. 아, 7층 가운데 문이었지? 아, 맞다. 아, 너무 무서워. 예, 한 번 일어서면 한 번 일어섰다가 앉으면은 그 소리가 나요. 이 걸음걸이 소리? 어, 열렸다. 어, 뭐지? 어, 뭐야? 뭐야? 뭘 선택하는 거지? 선택. 여기 아이템을 쓸 수 없어. 뭘 하나, 뭘 안 찾아왔는데? 코인을 찾아와야 돼? 동전? 동전이 있었나? 동전? 아니, 이런 깜깜한 데서 무슨 동전을 찾으라고. 혹시 이런 데 있나? 아, 나 이런 씨. 아니, 이게 무슨. 어디 방 안에 있겠지? 어디에 있을까? 어디 방 안에 있지? 웬만한 방 다 찾았는데. 바닥도 다 본 것 같은데.
헬로. 온다, 애기 들어온다. 여기는 문을 닫을 수가 없어. 내가 수그리고 다녀서 못 봤나? 열 수 있는 데는 다 갖다 댄 것 같은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긴 했거든? 어, 이거 뭐야? 어우, 열쇠잖아? 아이. 에이, 뭐야. 어, 이거 뭐야. 오늘 한 청년과 만났다. 아. 그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믿음에 관한 얘기였다. 물론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 청년은 매우 흥미로웠다. 종교 모임에 가면 혹시 주인, 집주인을 볼 수 있을지도. 통화 속 그녀의 목소리는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와 그 청년은 아주 친한 사이인 듯 했다. 그녀 이야기를 할 때에만 눈이 빛났으니까. 종말론 적 종교관은 정말 우습다. 난 그냥 책 속에 묻혀 살고 싶은 늙은 남자일 뿐이다. 어? 드디어 그 친구를. 내가 너무 앉아다녀서. 어? 아가들아, 오지마. 너무 앉아다녀서 그런가? 너무 고마워요. 아, 깜짝이야. 하윤아, 내가 방금 장면 클립 따서 온 방송에 다 뿌리고 다닌다. 너 임마 성공하는 거야. 왜 반말이야, 이씨. 너 뭔데 나한테 반말이야? 반말 왜 하는 거야? 어? 할머니가 없어. 할머니 방에 동전이 있나? 아, 할머니는 계속 여기 있나 보다. 아, 왠지 여긴 아닐 것 같아. 근데 진짜 동전이 있나? 아씨, 내 생각에는 밑에는 동전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코인인가? 한층만 더 내려가 볼게요. 아니, 의외로 이런 건 아래층보다 8층에 있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7층에 저런 게 있으면은 느낌상 이런 건 8층에 있는데. 아니면은 다시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뭐지? 샤따맨 씨가 혹시 코인 가지고 있나요? 샤따맨 씨 방에서 내가 뭘 못 찾았나? 안 열리나? 어! 아, 이런 미친아. 9층으로 가는 거였군요. 아, 9층에 있나 보네요. 아, 너무 싫어. 왜 발레리나들이. 어! 어, 뭐야. 어,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세요? 어! 어, 무서워. 오, 얼굴 무서워. 오.
뭔데? 안 움직여. 이거 막 뭐 영상이야. 이거 갑자기 확 하면서 나온다 이거. 어우! 갑자기 입이 찢어지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설마 책에도 없는 귀신이 있나? 설마. 열쇠? 꼬마 아이 3명이 물었다. 아저씨, 아저씨는 어디 살아요? 11층. 에이, 거짓말. 여긴 9층까지밖에 없잖아요. 나는 침묵했다. 우리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오면 11층에 모시고 갈게요. 나랑 비슷하구나. 어? 어? 내가 11층 사는 거야? 에? 우리 집이야? 11층이 우리 집이었어? 어, 뭐지? 어? 뭐야? 열쇠? 나 아마는 내 인생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였다. 여자라곤 관심도 없던 내 삶에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알려준 천사 같은 사람. 호텔 로비에서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나는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 그런 그녀가 오늘 떠나갔다. 그녀는 내 웃음이 소름 끼친다고 했다. 놀이동산에 혼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웃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뭐? 웃음소리가 소름 끼친다 했다고? 어떻게 웃었길래? 아유, 풍선 예쁘다. 어, 근데 엄청 작아, 놀이기구가. 이런 데는 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근데 뛰어다니면 안 될 것 같은 게, 다른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 아, 여기 계셨군요. 무시하면 안 되는. 어떻게 할까요? 어. 유인하자고요? 어떻게 유인을 하지? 무시하면 안 된다며. 어떻게 유인을 하지? 무시를 안 하는 방법이 뭐지? 유인을 한다고요? 어떻게 유인을 하지? 일정 거리를 유지하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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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이다! 아! 아! 아, 동전 입에 물고 있네. 아, 씨, 다시. 아, 오케이, 알았다. 어, 뭐야? 그냥 달려야 되나? 어, 뭘까? 어떻게 해야 되지?
화살표가 어디 있어요? 무시한다는 게, 아, 화살표 있었어요?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안 되나 봐. 아씨. 뒤를 돌아보면 안 되나? 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그냥 막 달리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달리다가 느려져. 아, 미친. 아씨, 뭐야. 아니, 시프트가 달리기가 되거든요? 근데 스태미너는 따로 없는데 얘 왜 가다가 멈추고 그러지? 쓸데없는 버그. 쟤를 쳐다보고 있으면 좀 느려지는 것 같은데? 어머, 달리기가 안 돼. 어씨. 어. 나가라는 표시는 있네요. 아 됐다. 아, 됐다. 문 닫혔어. 와, 그건 진짜 공포인데? 어,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한스 몇 번 만나긴 했는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밑에 층에 있는 건가? 오케이. 안 움직이는데? 땡그랑. 어? 뭐지? 약간 노래가 그거 같다. 그 막 그 뭐더라? 뮤지컬 노래 부르는 거 있는데. 묵찌빠를 전공했단 사실. 그 노래랑 비슷한데? 가문의 이름 새기기. 그거랑 비슷한데? 음이 좀 비슷한데? 자전거를 보세요. 남자를 보세요. 당신은 스스로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네. 이름 아까 얘기했잖아.
이 여자를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나온 여자긴 했어. 당신에게 형제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당신의 아버지 데이빗 위대한 별. 당신은 분명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애기 땐가 봐.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요? 당신의 어머니? 어? 뭐야? 잠깐만. 당신의 어머니는 뭐지? 나의 어머니 아닐까? 나의 어머니. 당신의. 뭐지? 왜 선택이 안 되지? 선택이 안 돼. 뭐지? 나의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 뭐야! 아이씨 미친! 바보같이 착한 여자.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걸까요? 엄마는 떠났습니다. 그 남자는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붕괴되는 걸 막 원치 않았어요. 불륜인가 보네. 남자는 작품을 통해 번 돈으로 산 오리진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11층짜리 사주의 탑.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안... 우리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들. 어머니는 나의 이름을... 18살이 된 나는 도시의 호텔에서 헨리라는 감옥을 쓰며 벨보이를 했습니다. 내가 헨리야? 매니저는 나를 학대했습니다. 무희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아마 질투였을 겁니다. 벨보이를 그만두고 만화가가 되려 했지만 내 만화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음침하고 이상하다... 이상하다나? 나는 이상하긴 하니까요. 아무도 내 만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30이 넘도록 일이 없던 나는 입주민 중 한 명의 권유로 사진기사 조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가 일은 꽤 능숙했지만 그다지 오래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일은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나야?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셨습니까? 그의 표정은 어떠했나요? 그가 슬퍼 보이던가요? 영정 사진이 있었나? 영정 사진이 있었어? 웃는 얼굴 했어 그냥. 제 마지막 작품이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엄마.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그들의 비참한 사랑 이야기를 위하여. 나는 11층의 유령. 내가. 이제 그들은 없고 나는 당신의 삶을 나눌 차례라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형제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지 않아? 아니요. 네? 네. 응? 뭐지? 알 것 같아요로 갈게요. 뭐지? 알 것 같아요. 뭐가 온다? 뭐가 내 뒤로 오는데? 내 등 뒤에 뭐가 와. 뭐야? 뭐지? 뭐지? 뭐야? 나 누구야? 이거 나 아니야? 나 누구야? 뭐야? 죽였어. 영혼을 가로챈 건가? 뭐지? 끝났다. 엔딩인가 봐. 뭐야? 뭔데? 내가 문을 열 수가 있네요.
나는 항상 생각했어. 이 세상은 가짜일 거라고.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일만 일어나는 곳. 11층은 건물의 이곳의 전부야. 나는 네가 안 보여요. 나는 네가 되어서 놀러 갈 거다. 아담이 사는 에덴 동산으로. 세상으로 삶으로 멀리 이 답답한 상자 속이 아닌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미 다른 주민들 모두 떠났어. 자유의 불길 속으로. 나는 첫 번째 아들 아담으로 남을래. 첫 번째 아들이면 애들이 어? 삼형제였나 보다. 삼형제가 아닐까? 어 뭐야 텍스트. 뭐야 이거. 어 그런가 봐요. 배다른 형제가 3명이나 있었나 봐. 그러면 아빠가 재혼을 3번이 결혼 한 번에 재혼 2번인 거야? 불렀어. 불질렀나? 마지막에? 비프리. 아 죽음을 택하면서 끝난 것 같네요. 네, 죽음을 택하면서 이 친구는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든 2층에 나타나는 귀신들이 다 자기가 했던 그 직업들인 거네. 영혼이네. 마지막은 그냥 죽고 그냥 영혼이 나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벗어난다? 약간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 게임 생각보다 무섭네요. 약간 좀 이 어두컴컴하고 쫓아오는 거 할머니가 제일 무섭네. 저 할머니 진짜 무섭네. 할머니가 설마 엄마였나? 그 귀 한쪽 안 들리는 건 뭐였지? 할머니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온 거 보니까 할머니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지? 자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네, 와.